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장에 빨간 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도 희망을 보긴 합니다만 우리 장이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 그런 오늘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빨간 불이 이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즐겁게 웃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달려줄 두 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죠. 사실 매크로 이슈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얘기더라도 차근차근 이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다 이해가 가죠. 경제 관련 방송에서 그래서 계속 손짓을 보내고 있는 정광우 크리에이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다가 오늘은 월요일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요즘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분의 조언이 꼭 필요해서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세계 위대한 투자자 99인의 이름을 올린 정말 만나보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가치 투자자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더 젊어지셨어요. 웃으세요? 예? 아니 좀 뭐 좀 발랐는데. 네. 저희 스튜디오 어떻습니까? 경주마 처음 나오셨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예. 요즘에 어떠세요? 뭐 워낙에 나와달라는 데가 많아서 바쁘시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게 예. 저의 사명감 같기도 하고. 예. 왜냐면 저는 이걸 좀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이럴 때가 다들 그냥 막 다운돼 있을 때인데 그렇죠.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럼요. 아마도 성공 투자의 4대 원칙 중에 예. 첫째가 이제 인기 있는 주식이 아닌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 예. 두 번째가 이왕이면 쌀 때 사라. 이제 세 번째가 분산이고 예. 네 번째가 인내하라인데 예.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흥분할 때가 아닌 공포스러울 때. 그때 다가서면 결국은 좋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많이들 참여를 못해서 예. 사실 이제 이 시장을 떠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좀 그 뭐죠 그 뭐죠 나쁜 인연으로 예. 하는 게 한국 정서였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기회. 사실 제가 여러 번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공포를 예. 즐겼던. 예. 저는 뭐 즐겼다 표현이 지금 투자자 감정과 어울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IF 때 제가 저 스스로 공포를 즐겨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고 네. 또 2008년도 저희 펀드가 나올 때였어요. 예. 2008년 7월 7일 날. 예. 근데 그때 3개월 후에 미국 재정 금융위기 네. 리만 사태.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4개월 사이에 50%까지 빠진 국면을 겪어봤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투자자들한테 이제 편지를 썼죠. 예, 인내의 끈을 놓지 맙시다. 네. 그러면 축제의 주인공이 됩니다. 라는 편지를 썼어도 그게 아마도 정확히 10월 30일 날이에요. 제가 썼던 네. 아마도 900포인트가 살짝 무너졌던 그날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거 2020년 뭐죠? 코로나 네. 사태 때도 또다시 이제 편지를 쓸 때도 꼭 그때 들어오면 뭐죠? 인내의 열매는 네. 굉장히 달콤하더라. 그때도 그랬죠. 그러죠. 네.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상황 같아서 네. 이럴 때 당연히 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제 얘기가 조금 좋은 이제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부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몫이겠죠. 회장님 이제 말씀하신 지금 선행된 몇 가지 공포스러운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공포하고 조금 달랐던 게 그때 느끼기에는 그 공포가 V자형 공포였던 것 같아요. 푹 꺼졌다가 쑥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밟았는데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게 과연 누가 나한테 나뭇가지라도 던져주지 않으면 끌어올려지질 않을 것 같은 그런 늪에 빠진 기분이다 이래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한국장부터 먼저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또 미국장이 약할 때는 같이 또 빠지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아마도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회장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네. 2020년 코로나, 네. 아, 그렇죠? 이번이 네 번째 큰 공포 같은데 기존 세 번째의 공포와 지금 분명히 다르고 네. 저는 그 이해의 폭이 첫째는 그 세 번째는 그 협곡형 조정, V자형 조정이죠. 예. 그래서 저점 지수를 찍고 6개월 후에 주가를 보게 되면 전고점을 거의 다다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용기의 대가가 수익률로 나오는 장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네. 조정은 조정인데 지금의 조정, U자형 조정, 분지형 예. 조정이라고 저는 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투자자의 대가는 용기보다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 시간적 인내. 예. 아마 지수 조정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바닥 거의 아. 완성된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대한 앞으로 제가 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금융 확장기. 네. 저는 초유의 그 이런 디플레이 환경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마음 놓고 뿌렸던 역사가 네. 거의 13년의 역사였거든요. 예. 그런 금융 확장기가 줬던 메시지는 잊어버려라. 다음에 올 시장은 그런 그 금융 확장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사실 주가는 두 가지 힘의 힘에서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가치라는 힘, 하나는 유동성이라는 힘 때문에 네. 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고 떨어지는데 아마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역사는 가치 힘과 네. 유동성 힘이 동시에 결합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고 지수가 주로 주도하는 네. 패시펀드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면 아마도 유동성의 힘은 얼추 이제 더 이상 뽑기 힘들 것이다. 네. 얼마나 줄어들 건가가 관건이지 유동성을 기대한 시장은 사라졌다. 네. 그렇다면 지수가 많이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고 박스권 시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네. 봐야 될 것 같고 박스권의 하단을 만드는 하단. 하단이 굉장히 U자형 또는 분지형으로 굉장히 오래간 세상일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투자 시점도 분산해라. 그러니까 분산도 두 가지 분산이 있잖아요. 하나는 종목의 분산 예. 또는 펀드의 분산, 속성의 분산이죠. 또 하나는 시기의 분산이에요. 과거에는 이 협곡형 조정일 때는 시기 분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용기 대가를 그냥 사보는 예. 그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은요.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사놓고 안 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계속 시간을 두고서 한꺼번에 예. 돈을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서 저는 그 현재 굉장히 중요한 거대한 박스권의 하단을 만드는 과정이기 예. 때문에 여기서 지치지 말고 지치면 예. 안 됩니다. 예. 지치지 말고 매월 또는 예. 매주 매 끊임없이 주가 오르든 뭐 네. 떨어지든 단 좋은 것, 네. 좋은 것, 그냥 그 편하게 네. 가치 중심의 주,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잘 고르는 눈이 필요한데 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비법인데 네. 일단 삶에서 좋은 기업이 나와요. 네. 저는 기업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질서를 이해하는 거고 기업은 결국 우리한테 삶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존재하는 한 삶을 영위하는 제품과 서비스 존재하는 거고 네.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하면 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동행자 바로 기업이 존재하잖아요. 그 기업의 주인이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멀리 보지 말고 내 삶이 존재하는 한 나의 삶을 지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고 나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벗어날 수 없는 것. 네. 거기 지배력이죠. 그런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던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해가서 그럴 수 있죠.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회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표준. 근데 그런 새로운 표준을 쫓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유동성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정상으로 가다가 비정상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V자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에서 그러니까 돈을 막 뿌려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뭐가 비정상이고 뭐가 정상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사실 이제 표현을 할 때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이 사라졌다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타났다. 네.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부터 증시가 안 좋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룰북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금리를 많이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좋았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처가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40년간의 해법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겁이 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는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뉴 노멀, 새로운 것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아는 길을 가면 그래도 공포가 덜한데 아니 모르는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더 겁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비정상 역사가 13년의 역사로 저는 보거든요. 네. 사실 13년 맘 놓고 지금 연준과 정부가 이 돈을 뿌리고 금리를 내렸던 것은 그때 13년간의 특성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봤다. 하나는 첫째는 그 전 세계 제품의 그 싼 제품을 공급했던 중국의 기여도. 네네. 그 싼 물건이 시장에 나왔던 방출의 시기. 두 번째는 그 싼 물건이 정보 유통, 신유통이라죠. 아마존 이펙트든 쿠팡 이펙트를 통해서 사실 그 유통 마진을 선물도 소비자에게로 만들어버린 그 역사가 그 당시 있었고 세 번째로는 모든 기업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저원가 구조의 생산 기조를 전부 이전을 했던 역사가 그 중국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쪽으로 모든 기업은 그 사실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게 해서 그 세 가지 작동 원리가 저는 디플레 환경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왔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임계점을 만들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언제까지 중국이 싼 제품의 물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심. 그게 이제 생산 요소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중국도 자기들도 인건비 올려줘야 되고 뭐 금리도 그렇고 지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반동. 하나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정의 역사였다면 세상은 항상 반이 있거든요. 네. 그 반의 물물집이 지금이다. 그래서 저는 연준도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까? 중국 생산 원가가 연준이 통제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 아마존 이펙트 또는 쿠팡 이펙트 거의 임계점 와 있다. 지금 쿠팡 적자잖아요. 아마존도 사실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흑자가 나지 유통처는 거의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세 번째는 현재 리쇼링이라는 정책으로 각 기업 전략에 따라서 각 나라의 싼 기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했는데 지금은 국가 전략이 지금 지배했단 말이에요. 사실 세계의 퇴보 그래서 막 미국으로 와서 빨리 공장 만들어 하고 배터리도 뭐든 간에 그럼 원가는 사실 무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 가지 상황이 1년 전부터 와야 됐다. 그렇다면 연준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걸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시장 너희들도 아냐 이 세상에 대한 당신들이 그 과거 10년 이상 돈을 뿌렸던 기저변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걸 아느냐 당신들이. 두 번째로는 현재 설령 이렇게 가다가 문제 됐을 경우 과거처럼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는가. 옛날이야. 그 대체대표가 굉장히 축소된 상황에서 늘리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 그리고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투자자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런 것이 변수 환경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없이 나와요. 13년의 역사를 1년 만에 치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주가의 상승을 제한할 건 분명히 뭐 그 부분이 내년 달에 뭐 다음 달에 후에 뭐 큐티 한 번도 안 했는데 다시 그 부분 시장이 다 반영됐어요. 하는 것은 저는 오산이다. 그 부분은 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가치 관점에서는 우리가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 거의 3,000개 기업 중에 70% 이상을 하락하는 고점에서 그게 10개 종목 중에 4개가 70%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게 단절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S&P 500은 숫자가 뚝 떨어지지만 어쨌든 하고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나스닥의 주가를 보게 되면 가격적 관점의 조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그리고 PER 측면에서 S&P 500이 거의 16대 있으면 과거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과거 평균의 PER보다 현재 S&P 500에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좋아요. 이게 확장 가능성,
이익의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 이익보다 더 나은 이익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PER보다는 높을 거라고 간주했을 경우 현재 PER은 낮은 수준이고 한 예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떠날 수 없는 기업들 구글 같은 게 못 떠나요. 예. 이거 구글 떠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 PC 사령관이자 사실 스마트폰의 사령관 애플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PER이 지금 20, 구글은 20 이하이고 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5보다 살짝 높거든요. 그런데 예. 과거 일반적인 소비재 기업의 P&G라든가 맥도날드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들 기업에 비해서 이 기업이 넘나? 결코 넓지 않고 두 번째는 삶을 지탱하는 힘에 있어서 훨씬 강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가치적 관점에서는 바닥을 쳤다. 아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은 매크로 변수, 그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해서 이 계속 우리 투자 심리를 짓누를 것이다. 그래서 이 둠의 균형이 이게 둘이 싸우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즉 U자형 분지형 국면을 만드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인내를 하면서 그러면. 저는 성공 투자가 네.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해 주신 시장을 떠나서 안 된다. 이런 기업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30% 정도가 돼도 겁내지 말고 지금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은요. 멀쩡한 회사인데 지금 마이너스 50, 아까 마이너스 70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반토막이 나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반토막에서 회복이 되려면 두 배 내지 세 배의 엔진이 있어야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회장님? 그래도 기다려야 돼. 저도 사실 IMF든 제가 과거에 했던 그 협곡형 조종에서 예. 이 협곡 아래로 협곡을 만들 때 예. 하나의 절벽을 만들 때 사실 1200원짜리가 800원, 600원 뭐 그렇게 예, 가는데 결국은 이런 조종이 있으면 나쁜 기업이 사라져요. 나쁜 기업이. 그러니까 태풍이 치면 우량한 나무는 살아있고 나쁜 기업이 쓰러지잖아요. 그 자리를 우량한 나무가 에너지를 삼아서 더 커요.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공부 잘하는 애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당신이 그 종목을 확신하느냐? 네. 즉 기업의 기업 어떤 주식을 한다는 소리는요. 유가증권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주인으로서 그 기업을 이해해야 돼요. 주인이잖아요. 그 주식 가지고. 근데 많은 투자가들은 자기가 사놓은 기업이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 회사가 뭐를 공급하는지, 뭐를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만드는 거 제품을 고객이 쉽게 다른 회사로 떠날지 그런 최소한 고민을 해봐서 그 고민 속에서 아, 이 기업은 괜찮아. 라는 확신 있는 종목으로 재편을 해야 돼요. 지금 할 일은 회장님 모르는 경우는 그냥 요즘 상황에서 보면 듣보잡 기업들 있잖아요. 네. 제가 누구 말만 듣고 야 그거 가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샀던 거. 네. 근데 기업 분석도 해놓지 않고 막 샀던 거. 네. 그게 지금 마이너스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런 거는 정리하고 누가 봐도 이 기업은 괜찮아 하는 것으로 갈아타는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늘 세상은 저도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실패 속에서 배움이 더 큰 거거든요. 왜? 앞으로 있으면 굉장히 긴 세상이 남아있어요. 네. 그 수많은 공포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10년, 5년 주기로. 그때, 2022년? 그때 공포 때 내가 뭐를 했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은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네. 그 주인이 될 근거를 본인 스스로 이해해야 되고, 그런 종목으로 바꿔야 돼. 왜? 더군다나 좋은 게 그들 기업도 떨어졌어요. 네. 좀 덜 떨어졌겠죠. 그런데 네, 네. 가장 속상한 것은 내가 팔 종목은 떨어지는데 내가 살 종목, 이해가 가는 종목, 네. 느낌 있는 종목, 확신 있는 종목이 올라있다 네. 하면 골치 아파요. 아, 근데 같이 떨어져 있다 이거죠? 같이 떨어졌으니까 네. 조금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네. 더 큰 관점으로 주식시장 네. 이해하는 것, 기업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네.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공포 속에서 떠나는 사람과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투자 세상에서 그 결론은 이 승자와 네. 패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네 번째 나와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럴 때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연습, 그 결과,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투자에서 조종이 1년 가든 2년 가든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번 조정은 좀 길 것 같다. 왜? 네.
비정상이 엄청난 13년의 유동성 확장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단을 항상 막을 것이고 위로 튀는 것을. 대신 가적 관점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비교 여린 기업이 몫을 가져가요. 그렇죠? 경기가 이제 불황이게 되면 나쁜 기업은 쓰러지게 돼 있고 그러면서 우뚝 선 기업은 가치를 다 과점적으로 만드는 게 질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충돌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그 맛을 느끼게 되면 이제 다음 후에 이제 저희들이 쓸 자리가 없겠죠.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견디고 머물러요. 근데 뭔가 조금 만회해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주가를 보고 주식시장을 보면 수급이 좀처럼 들어오진 않습니다. 특히 외인들이 엄청나게 떠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샀던 걸 지난 2년 동안 다 팔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머무르는 게 맞는지 이들의 동향을 보면 내 돈 좀 건졌다가 이들이 더 팔고 나가는 거 좀 기다렸다 다 팔고 나가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좋을지. 근데 그 기간을 모르니까 말이죠. 네, 사실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물론 크게 미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 한국의 외국인 매매 동향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들 뭐 CFD 매매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으로 잡히는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보던 것보다는 그 중요도를 좀 더 많이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우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대금이 50조가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뭐 15조 미만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좀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발표해서 국내 비중을 또 조금 줄이겠다. 계속 오늘은 조금 샀네요. 네. 기관도 조금 샀어요. 예,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게 언제 들어오나 하시겠지만 사실 지난번 동학개미 운동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기관 수급이라는 것도 그다음 외국인 수급이라는 것도 그네 리테일 고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저는 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회장님도 국내 주식을 하실 때는 외인들 동향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 네 가지를 한번 체크를. 첫째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줄 것이다. 총량은 줄어요. 두 번째, 그런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의 현상이 완화되는 국면, 이 분기점이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달러가 쉽게 약세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달러가 약한다는 감이 있어야지 외국인들은 그동안 그 달러로 보호했던 자기 자산을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등등에서 빼갔던 자금을 다시 이제 리얼로케이션을 할 건데 제가 일단은 그 달러가 미국 물가가 높잖아요. 미국 물가가 높으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효익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 효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달러에 대한 유인 자금이 또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국면은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이 있는 시장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한국 그 큰 주식을 움직이는 힘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미국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정책을 이 중요한 매개를 할 텐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러를 좋아하는 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여전히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현대차 얘기를 보더라도 미국 국가 전력상 직접 투자가 과거에는 미국에서 밖으로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제조업 기반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사실 리스트로칭, 리스트럭처링이라죠. 너희들 미국으로 돈 가져. 아마 직접 투자 관점에서도 달러에 대한 유인이 과거보다 강한 국면으로 진행된다 봤을 경우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우리나라에 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수급을 창조해야 되는데 내부적 수급 창조에는 아마도 연금 시장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인연금이 130~140조 누적된 게 쌓여 있는 게요. 퇴직연금이 약 300조 정도 됩니다. 거의 450조 돈이 연금 시장에 있는데 그중에 약 10%만이
주식으로 돼 있어요. 예. 나머지 전부 다 확정금리 상품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현재 과거 그런 그 뭐죠 국민들 주식 실어 있고 예. 예. 또 연금 시장에 대한 그 뭐죠 예. 그 마케팅 전략도 사실 원금이 충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너무 싫으니까 예. 확정금리 쪽으로 가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연금 자산에 대한 그 재배분 예. 그러니까 DB형 STC형 또는 확정금융 네. 상품에서 주식형 상품으로 재배분만 된다 해도 거기서 과거 2년 동안 우리 개인 투자가 넣었던 돈 이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늘 주가 하락은 같은 1억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반절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이 반절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같은 예탁금으로라도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조일 때와 그 주식이 시가총액 50조일 때 같은 돈 예탁금 또는 개인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네. 더 많이 사서 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야 주가 떨어지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소급이 어디서 들어와? 그리고 주가 오르면 야 돈 엄청 많이 들어오지?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주식 수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식 수를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 자동으로 그 사실 수급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게 가격이 시장 기능하죠. 주가가 오르면요 같은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수량이 적어져요. 그런데 네. 그거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그럼요. 그때 100만 원으로 뭐 100주 사면 지금 100만 원은 200주 사니까 그럼요. 네. 그건 알겠는데 이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네. 아니 자꾸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그러지 지금 침체는 침체도 아니라고 그러지 지금 환율은 환율도 아니고 지금 자꾸 이런 공포가 막 확산되니까요. 무서워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건 진짜 오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증시가 고점에서 20%씩 다들 혹은 그 이상 하락을 해 있는 네. 상황에서 멀티플이 과거 대비 높은 시장은 이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축소는 다 일어났고 그 뒤에는 정말로 침체가 오게 되면 이익이 줄어서 또 그만큼 주식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또 멀티플 자체를 할인해버리는 것은 아니냐. 그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거기다가 또 1분기에 미국 GDP가 뭐 일회성 요인이든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지금 방책들을 내놓고는 있어서 당장에 저희가 곧바로 뭐 침체로 간다. 그보다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뭐 대응해 나가는 방법들 그걸 보면서 아 조금 이제는 회복을 좀 빨리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게 좀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구나. 결국은 그게 소화가 되어 가면서 뭐 해소가 될 문제이지 지금 당장 누가 나타나서 뭐 침체가 안 올 겁니다, 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그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이 뭐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니까 거기 연준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입을 쳐다보게 되는데 과연 여기가 진짜 통제를 할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회장님께서도 연준이 진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회장님은 온다고 보십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저도 모르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좋은 기업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예측 가능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네. 좀 더 중요한 영역에 자기 자원을 쏟아야 되는데 네. 네. 덜 중요하고 덜 예측 가능한 것 네.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치는 어떻게 되지? 거시는 어떻게 될까? 경기는 어때? 어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보시죠. 1998년 이전에 한국 경제가 연간 성장률 10%를 넘나들었어요. 네. 그래도 주가는 구조적으로 1000포인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경제 수익이 떨어지면서 2,000, 3,000포인트 도전한 게 2000년 이후예요. 사실 경제 성장과 주가는 다른 거거든요. 경제 성장 한국간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 제공자들이 부가 총합이에요. 근데 주가 지수는 주주의 몫이 그런 시장이다. 주주의 몫, 네. 기업이. 자, 중국도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 거대한 경제가 연간 10%를 넘는 유일한 국가였어요. 그럼에도 국가 상승률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낮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경제 성장도 아니고 주가 지수도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게
주가 지수는 이거는 주주의 몫에 대한 측정값이고 경제 성장한 주주, 채권자, 종업원, 기대 이런 사람들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네. 이 점에서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 주가 지수에 기업 이익에 기업의 총량. 더 나아가서는 그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기업. 주가 지수는 시장의 평균값이잖아요. 네. 평균이 있다는 것은 평균 이상 기업과 이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평균값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진정 중요한 것은 저한테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좀 더 중요한 진짜 좋은 기업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야지. 특히 지금 연준도 헷갈릴 거예요. 네. 저는 연준도 저 친구들이 세상의 변화를 알고 있을까? 저는 연준이 통제값이 없어요. 네. 아마존의 그 유통 마진을 더 벌으라. 넌 더 감내해야 돼. 중국 사람의 생산 요소 가격을 자기 통제 못해요. 네. 저는 빨리 그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빨리 정신 차리고 그냥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네. 빨리 정책적 룸을 75표 올려주자. 네. 올려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책 수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네. 투자자를 설득 아니 소통하는 네.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 그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그 연준의 그 뭐죠? 그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서 시장이 네. 오히려 힘들 때 네. 그때 줍줍해라. 네. 에, 미국에 속담이 있어요. 목욕물과 함께 버려지는 아이를 건져내면 옥동자가 된다. 지금 현재 연준 그런 사고가 있으면 막 그 아이 옥동자가 막 버려질 거예요. 그 좋은 기업. 그때 사 모으란 거죠. 네. 옥동자가 좋은 기업으로. 그때 막 연준이 만약 75 네. 그런 정책을 했을 경우는 더 좋아해라. 네. 거기에 옥동자가 있다. 근데 지금 미국 한 축 연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중국의 봉쇄로 말미암은 그렇죠. 세계 경제의 마비 증상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있죠. 예. 근데 중국도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세계의 생산 공장인데 그렇죠. 근데 너무 역할을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할을 못 하죠, 지금. 근데 봉쇄 좀 풀리면 6월 1일, 내일 모레예요. 봉쇄가 좀 풀린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어쨌든 네. 다들 이야기를 하듯이 뭐 10월에 있을 당대회를 앞두고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봉쇄를 했다가 재개방을 해도 뭐 몇 달 전의 사례만 보아도 시안이라든지 네. 당산에서 재개방을 했지만 얼마 안 지나서 다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봉쇄에 들어가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해도 풀지만 다시 만약에 나오면 어떡하느냐. 네. 근본적으로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0년과 같은 V자형으로 중국이 봉쇄에서 풀었을 때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누워있는 나이키 형태로 차근차근 이제 좀 단계를 밟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좀 신중론 이런 게 더 지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이 뭐 신중하게 하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죽을 맛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호전시킨다면 그러면 전 세계의 증시, 경제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급적 측면에서 그동안 그 코스트 푸시 현상을 이야기했던 공급망에 대한 네. 와해도 긍정적으로 줄 것 같고 또 두 번째 어쨌든 중국이 투자가 지향하는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 체제에서 소비가 견인하는 경제 체제로 네. 갔을 경우 이 경제 성장률도 같은 성장률을 하더라도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 성장률 네. 주는 주식시장의 메시지와 소비가 견인하는 경제 성장이 주는 주가 지수의 상관성은 완전히 달라요. 네. 투자가 이끄는 경제는 사실 공장을 서로 공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공장을 만들면 결국 과잉 공급이 돼요. 그때는 사실 기업 이익이 안 납니다. 네. 그때는 주가가 안 떠요. 근데 소비가 견인하는 경제일 경우는 결국은 기업한테 굉장히 양호한 시장 환경을 만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중국이 저는 제가 봐서는 과거 그 20년 동안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 성장에서는 주가 지수 상승이 낮았지만 네. 소비가 견인하는 경제 성장률로 가는 구도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는 중국 주가뿐만 아니고 세계의 그 디맨드 커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을 경우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 좀 정리가 되면서 리오프닝으로 가면 리오프닝 주가 오를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봉쇄되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되면 리오프닝 주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쌓여 있겠죠. 네. 늘 수요는 쌓여 있어요. 그냥 오히려 가장 나쁜 것은 미래의 수요를 땡겨서 지금 써버린 게 나쁘듯이. 지금 현재 사실 금리 정책도 자기 마음대로 미래의 이 정책 위반자에 쓸 금리를 당겨 쓰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년 동안. 네. 이 정치가들이. 당대. 그러니까 사실 그 가뭄이 가끔 들 때도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가뭄 들었다고 지하수를 다 팠어버리면 후손 애들은 가뭄 덫을 대응력이 없잖아요. 지금 막 채우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채워야 돼.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는 이제 그 가장 나쁜 것은 미래의 수요까지 땡겨 쓰는 것, 미래의 정책적 수단까지 땡겨 쓰는 게 가장 나쁜 건데 보복적 수요가 지금 현재 리오프닝이 좀 늦었다는 이유가 네. 주가지 설명 측면에서 나쁜 징후는 아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좋은 기회로 보고,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세 가지 방향이 투자할 때 조금은 그 구도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나는 저는 이제 세상이 바인딩의 세상에서 난 바인딩의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짧게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바인딩 돼 있습니다. 네.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풀리는 게 이제 보복적 소비. 네. 리오프닝이고 네. 또 하나의 바인딩은 굉장히 긴 역사적 관점에서 사실은 조직이란 질서 속에 우리는 회사원으로 근무했고 근로자로 근데 그게 와해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해야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네. 3일만 일할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네. 쉬고 네. 네. 법정 공휴일 50일 쉬고 연휴차 쓰면은 사실 일주일 일한 게 아니고 3일 일하고 앞으로는 그게 하루 이틀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저는 바인딩의 세상에서 난 바인딩의 세상으로 가는 거다 이게 이제 그런 속에서 좋은 기업이 또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측면에서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산업 섹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상관없이? 그럼요. 예. 아, 그렇습니까? 자 아까 경기 침체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너무 이제 그 멀게 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좀 가까이 와서. 이제 다음 달 6월이 지나면 상반기 끝이에요. 그 상반기 때 다들 너무 고생하셔서 하반기를 기대하는 소리가 지금 높고 희망을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반기 증시는 하반기 경제는 좀 가겠습니까? 이건 아까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보다는 앞에 있는 거니까. 네네. 네. 결국에 하반기에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요소들 첫째로는 중국이 과연 코로나를 얼마나 좀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들 생각하시고 있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네. 그래서 좀 커머디티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많이들 지금 실망한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정치 쪽 이쪽도 뭐 11월이면 중간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아예 그런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좀 그래도 정신 차리고서 잘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잘 아구가 맞아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뭐 저점은 찾는 거는 좀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막 계속해가지고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한다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지리멸렬하게 네. 흘러가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좀 상황도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보니까 한 2600에서 2900, 3000까지도 보는 분도 있던데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거기서 튀는 구간을 잘 좀 봐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하반기에는 그 정도 한 2900선 정도 회복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저는 4, 5년 사이 큰 박스권이 아니라 2600에서 3000? 네. 큰 박스권이 아마도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죠. 옛날처럼 그렇게 거시 환경에 엄청난 유동성이 존재할까? 저는 보기 힘들 거예요. 연준 자산 총기가 고조 달러 가는 것은 사실 더 이상 못 늘려요. 해봤자 주식장은 오히려 더 나쁜 효과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2600에 3000이라는 박스권인데 3000이라는 박스권 상단을 금년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하반기에 그게 될지는 모르겠고. 네, 저는 아마도 힘들지 않겠느냐. 좀더 길게 본다. QT를 한 번도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 뭐 인상 두 번 하고 네. 그래서 돈이 전 세계 풀려있는 돈이 이번 주에 하나요? 연준 QT가 처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 초부터 처음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네댓 분 한 것도 아니고 1조 달러 흡수해 본 것도 아니고 한번 테스트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또 등등해서 아마 3천 포인트 상승을 가게 되면 일단 좀 뭐 줄여라. 더 중요한 것은 2,600에서 7,000, 2,700 저는 이제 박스권의 하단을 만드는 과정이 지루할 것이다는데 2,600에서 2,800 이 선이 이제 박스권 하단이고 거기서 더 튀는 것은 언제 튈지 모르겠고 네. 다만 튀는 것 지수가 튀는 것보다 먼저 종목은 떠요. 좋은 종목은. 네. 그래서 지수의 상승 시점과 지수의 저점이 모든 종목의 상승 시점과 종목의 저점을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가들은 지수 저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 몰라요. 아무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저희가 지수를 왜 얘기하냐면 저처럼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담고 있는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보면 지수가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건지 이게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지 하여간 연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종목은 그래서, 지수 연동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를 매매하려면 지수를 보든지 또는 그런 종목이 먼저 뜨면 지수가 오르고 있구나. 서로 상호 보완적이니까 그건 맞죠. 하지만 개별 종목은 사실 지수와 시점이 중요하지 그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저는 지수 관련성이 있는 종목 즉 패시브 펀드 시장은 아닐 것이다. 개별 종목에서 더 탁월한 수익률이 나오는 액티브 펀드 시장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줘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담은 거는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안 가고 지수 개별 종목이 간다니까 또 불안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일단 방금 자기 삶 속에서 그리고 고객이 떠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누가 말해도. 그리고 그분 고객분들이 이해하는 기업 그리고 잘 아는 기업 확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이제 그걸 모르면 어쨌든 펀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펀드도 좋은 펀드가 있고 나쁜 펀드가 있으니까 요즘 ETF들 많이 하던데 ETF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 구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도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놓고 지금 진공청소기 가지고 그걸 막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할까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그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제 살려고 하면 죽을 것 같고요. 죽으려고 하면 살지 않을까. 그 이순신 장군 얘기 아닙니까? 그 70년대에 엄청나게 인플레가 높았다는 얘기들을 저희 많이 하는데 초반에 높을 때는 못 잡았었고 그리고 주가 주식시장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가격 제한 정책 같은 거나 걸고 배급하고 그러고서 또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서는 금리를 내리는 행위까지 하면서 인플레를 잡지 않는 쪽으로만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70년대 후반에는 폴 볼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잡겠다. 그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더라도 라고 죽을 각오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거를 지금 좀 제발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한 방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불확실성이 좀 가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 박사님 얘기처럼 죽겠다는 각오로 연준이 하면 빨리 회복될 것이고 제대로 한 방. 제대로 한두 방 놓고 그래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투자가들은 떨지 말라. 또 그 얘기 나오면 난리다 하는데 오히려 그걸 사실 옥동자를 버리는 옥동자를 이제 버릴 때 우리는 옥동자를 구해주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연금 자산도 배분하고 지금 현재 확정금리 상품 예금과 채권으로 아마도 돼 있을 거예요. 본인의 연금 자산이. 그래서 그때 좋은 옥동자를 담고 있는 ETF라든가 그런 주식이라든가 펀드로 교환해 놓으면 저는 아주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시장의 눈치를 자꾸 보지 말고 내가 주관을 딱 세우고 화끈하게 한 방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줬으면 그래야 이게 수습이 되는 거지 자꾸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기에도 자꾸 시장의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해요. 아니 투자가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시중에서 하는 얘기는 현금 비중을 늘려라.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장에서 빠져나와 있으라는 얘기인데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더?
사실 저는 그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물러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하고 예. 하지만 늘 바뀌어요. 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아하. 바뀌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 그 타이밍 제가 한 예를 들면 최근 미국의 S&P 500 2020년간 네. S&P 500을 샀던 어떤 친구가 20년 동안 시장을 떠나 있지 않았을 경우 네. 수익률이 550% 정도 예. 났어요. 20년 동안 예. 550%. 그런데 예. 자기가 예측을 다룬다고 아니 무서워서 예. 잠시 시장을 떠났다가 예. 더 낮은 가격에 산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더 베스트 데이 20일 동안 떠났다가 들어와서 투자한 네. 결과물은 550%가 아니고 20%. 20일 떠나 있는데 네. 매년 20일만 떠나 있었는데 그 수익률 차이는 그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네. 주가주 상승률이 높을 때는 바로 언제냐. 바닥에서는 이탈할 때예요. 네. 바닥에서 이탈할 때 가장 빨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1500포인트에서 1400은 깨졌었지만은 네. 어떤 친구는 1500에서 무서워서 아 나 더 떨어지니까 내가 바닥 더 낮은 가격에 사겠다고 나왔어도 한순간에 1700가예요. 네. 그렇처럼 사실 이 시장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고 다만 좋은 격과 머물러 있어야 되고 다만 이번 조정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타난 조정이기 때문에 네. 분산해서 있는 돈 네. 분산해서 나눠서 사고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네. 그 바로 뭐죠? 그 죽을 죽음의 수를 던졌을 때 네. 그때는 오히려 승부수를 한번 오히려 저는 빚을 싫어하지만은 네. 흥분할 때 빚이 나쁜 빚이에요. 네. 흥분할 때 빚을 내는 게 가장 나쁜 빚이고 네.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는 빚은 진짜 좋은 빚이에요. 네. 거꾸로 말하면 네.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있는 시장이라는 네. 소리예요. 네. 그때를 확인하면 빚을 내서로 누 투자해라 이건데 빚내지 마시고요. 네 맞아요. 일단 연금으로 연금 빨리 저축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하락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회장님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요. 아, 요 정도 상태가 되니까 이게 하락장이던데 하는 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대형주 지금 뭐 얘기하는 뭐 2차 전지 또 미래 산업들 뭐 이런 섹터별로. 바닥을 확인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없고 얼충 저는 이제 그 개인들의 심리, 네. 예, 두려워한다. 아, 사람들의 심리. 예, 그게 네. 제일 그 그러니까 좀 공포. 그래서 우리 매니저들은 저는 요즘 많이 그 고객분들이 힘들어하나? 네. 라고 할 때가 바닥이에요. 아, 요즘 다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바닥이 이제 다만 이제 이번 바닥은 좀 길어진다는 의미고 네. 또 남들 요즘. 그 우리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가 회사 그만두고 개인 투자라고 떠날 때, 네. 그때 꼭꼭대기예요. 아, 꼭. 그래서 아~ 저한테 야, 너 네 친구들 펀드 매니저 하다가 그만둘 때 좀 알려주라. 아, 진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 그렇습니까? 정말이요. 요즘은 절대 안 떠나겠네. 안 떠나 다시 들어오려고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예, 그리고 이제 PER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값이거든요. 예. 어쨌든 예. 하고. PER이 옛날 평균보다 많이 낮았을 때 아.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을 예. 때 꼭 흥분할 때 이 현상은 예. 매니저가 개투한다고 떠나고 아. 그리고 PER이 평균보다 높이 예. 있고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나와서 고점을 계속 올려잡고 아하. 바닥에서 항상 고점을 내려잡아요. 네. 뭐 2000 가니면 1500 간다, 1500 간다, 1400 간다 하다가 다시 이제 뜨면은 또 3000 간다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런 얘기 나오면 바닥이에요. 그래서 아. 요즘 많이 공포 얘기하는데 예. 사실 바닥이 징후가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네. 큰 빚으로 하면 네. 인내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네. 빚으로 하면 판단이 약해져요. 판단력이 네. 네. 떨어지면 부들부들 떨어지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빚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빨리 나쁜 것은 버리고 네. 이왕 다 같이 빠졌으니까 네. 그래야지 편안. 그 이번 기회는 모든 분들이 시장 떠나지 말고 아 시장을 지키니까 진짜 네. 인내의 열매는 달콤하구나라는 네. 것을 학습으로 느끼는 게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해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럼요. 예. 예. 근데 이런 이제 바닥을 확인해 보고 싶은 심리 이걸 회장님께서는 그런 그 주변의 정황 그리고 그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 보고 계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심리를 여쭤보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론으로 가서 아니 네네. 심리가 더 정확하다면 심리를 말씀해 예. 주시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주식을 많이들 물어보는데 예. 근데 전혀 주식을 물어보지 않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일 때가 정말로 바닥이고 네. 정말 고점일 때에는
주식을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추천을 하려고 이런 거 봤어 하면서 이게 정말 좋다던데라고 할 때가 고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제가 사실 대학교 때 투자 동아리를 하면서 그때의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아하. 그때 당시의 경험을 딱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제가 해보고서 그때 당시에가 900이 안 될 때였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2배 이상의 목표 주가가 나오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생각보다 이 방법이 잘 먹힌다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밸류에이션을 좀 등한시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요. 선물 겸 요즘에 이런 섹터는 눈여겨보세요 하고 하나 좀 알려주시고요.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것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글쎄, 저는 이제 세 가지 섹터라기보다는 저는 기업 환경이 이렇게 최근에 바뀌기 시작했다는 게 주목해요. 첫째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바인딩의 세상에서 난 바인딩의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보복적 소비 관련 기업들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그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어쨌더라고 그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옛날 그 뭐죠 기계공학적 자동차여서 전기 전자공학적 영역에서 바뀌면서 자동차가 그 패키징 시스템으로 바뀔 것 같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코카콜라를 마시면 코카콜라 원액은 외국에서 미국에서 오고 한국에는 그 원액을 담는 그 바틀링 회사만 존재하거든요 각 나라에 아무래도 미래 자동차는 구동은 전자 전기공학적 영역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OS가 장착되는 이제 그런 속에서 자 배터리의 그 소재주는 여전히 저는 좋은 기업으로 보고요. 자, 세 번째는 서비스 산업이 과거에는 사실 기업에 대한 이익이 확장성 있는 기업이 좋잖아요. 이익의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트폴리오 쉽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적 확장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업이 이제 사실 이익이 많이 넣는데 과거 같으면 제조업만 수출이 가능했어요. 근데 2008년 이후에 요거 2008년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있는 후에는 오히려 서비스 산업이 수출이 더 쉽게 돼버리는. 그 옛날에는 이제 비디오 가게 수출 안 됐잖아요. 2연세 공포 외인구다 공포 외인구다 만화 수출 안 됐잖아요. 근데 웹툰 웹 소설 이제 뭐, 가능하다. 그래서 콘텐츠 그렇죠. K-콘텐츠 이런 쪽에서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아서 한 1시간쯤은 더 해야 될 텐데 방송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공포에도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